これが 오니가시마 라이브 플로어. 마침내 열매를 각성한 최악의 시대 로우아키리가 사왕 빅맘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고, 먼저 로우가 충격파를 발산해 대상의 내부와 바닥을 파괴하는 기술 펑크처 빌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우의 칼날이 오니가시마 상공에서부터 와노쿠니의 마그마까지 바닥을 뚫게 되며 큰 위력을 발산하게 되자 이내 빅맘이 큰 데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한 로우가 너희들의 시대는 끝이라며 캡틴 키드의 이름을 외치게 되자 곧이어 한계를 돌파한 키드가 자기력으로 전자포를 발사하는 기술 밴드펑크를 빅맘에게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이브 플로어 전장에서 지금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는 모두가 로우와 키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내 빅맘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거라며 웃음을 짓게 되는데요. 이처럼 키드의 댐드펑크 기술을 직격으로 맞은 빅맘이었지만 이내 사람의 수명을 빼앗는 기술 소울 포커스를 사용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백세적단의 병력들이 빅맘의 기술로 수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소울 포커스를 통해 라이브 플로어 전장에 있는 모두가 공포를 느끼게 되며 빅맘에게 수명을 빼앗길 수 있게 되자 그 순간 사왕 빅맘의 기술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키리가 빅맘을 죽다 살아난 팔망고로 생각해 단 1초의 수명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사왕 빅맘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 또 한 명의 최악의 시대 로우는 과거 돈키호테의 로신한테를 떠올리며 빅맘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 사일런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우의 기술이 발동되며 빅맘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곧이어 키드는 위력을 올린 댐드펑크를 그리고 로우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모방포 미저리를 단숨에 베어내며 마침내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결국 최악의 세대의 기술을 직격으로 맞게 되며 라이브 플로어에서 수많은 폭탄이 저장되어 있는 무기고로 떨어지게 된 빅맘은 주위에 있던 얼음 폭탄에 손을 뻗게 됩니다. 이처럼 영문도 모른 채 폭탄을 만지게 된 빅맘은 이내 엄청난 폭발에 휩싸이게 되고 이어 강철풍선이라 불린 빅맘이 오니가시마 상공에서 지상 와노쿠니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오니가시마를 지탱하고 있던 모모노스케는 빅맘이 와노쿠니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빅맘을 쓰러뜨린 자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이어 폭발로 인해 큰 데미지를 받게 된 빅맘은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 최악의 세대를 떠올리며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원피스를 언급하며 지금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 로저를 떠올린 빅맘은 세상은 로저의 말에 휩쓸리게 되었다며 대해적 시대를 만든 로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나아가 이 세상의 전부인 보물 원피스가 정말로 있는지 로저에게 묻고 싶어 했는데요. 이테루카 로저야 원피스 전투한다로나. 그렇게 상공 아래로 떨어지게 된 빅맘은 이전 와노쿠니의 기억을 회상하게 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자 원통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빅맘이 와노쿠니 지저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그곳은 마그마가 있는 해저였고 이어 자신을 떨어뜨린 로우아키드를 원망하며 이 정도론 죽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마침내 마그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빅맘이 마그마에 빠지게 되자 이내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 사왕 빅맘과 신세대의 전투 결과는 트라팔가로우와 캡틴 키드가 승리를 맞이했다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오게 되며 빅맘의 패배와 최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시각 근처 와노쿠니의 해상 니코로빈을 생포하려는 정부의 병력 앞에 이내 거대한 섬처럼 보이는 지니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곧이어 지니샤는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모노스케와 대화를 시도했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본 야마토가 거대한 코끼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모노스케에게 무척이나 놀라게 됩니다. 한편 모모노스케는 오뎅의 일지 중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오뎅이 찢어버렸다며 라프텔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오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한편 그시가 프랑키는 루나리아 종족 킹과의 결전에서 승리한 조르를 구해내고 이어 사이퍼폴과 마주한 흰세험의 적단의 이조는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동생 키프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조는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의 수장과 격돌하게 되고 이어 서로가 팽팽한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이조가 점차 밀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키쿠를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이조였기에 결국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사이퍼폴리온 한 명을 쓰러뜨리게 되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사이퍼폴은 어째서 흰섬의 적단의 찬당이 애송이들을 필사적으로 구하는 거냐며 목숨을 건 이조의 전투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곧이어 사이퍼폴의 수장은 니코로빈 생포 임무를 실행시키기 위해 서둘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그 순간 오르성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는 중요한 임무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무기와라노 루피요 케세토 고로세데 사이 케이카이스루 나니쿠. 이처럼 현재 카이도와 전투 중인 밀짚모자 루피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한 사이퍼폴이었지만 지금 주어진 임무의 중요성은 오르성이 직접 명령을 내릴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에 오르성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시각 코무라사키, 즉 히오리는 아버지 오뎅의 복수를 갚기 위해 오로치 앞에 등장하게 되고 이어 최고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오니가시마 옥상돔에서는 사왕 카이도와 오황 루피가 닿지 않는 패기를 구사하며 치열한 결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팽팽한 결전을 벌이던 중 이내 카이도는 과거 록세적단 시절부터 함께한 빈맘이 결국 패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빅맘이 패배하게 되자 카이도는 젊은 시절의 링링을 떠올리게 되고 이어 빅맘은 선장 록스를 글러먹은 남자라며 신용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라 일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선원 시절이었던 카이도의 과거 예상이 끝이 나자 이내 카이도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술주정으로 전체 형태를 바꾸게 되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루피는 카이도와의 전투를 끝내기 위해 마침내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곧이어 루피는 이게 내 최후의 기어포스라며 힘이 다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카이도를 공격하게 되고 그 시각 소드의 멤버 드레이크는 자신이 들고 있던 검으로 사이퍼폴의 리더를 찌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군이 창설한 소드의 멤버 드레이크에게 공격을 허용한 사이퍼폴이었지만 이내 직원을 이용해 드레이크를 공격하게 되자 결국 드레이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이어 장면이 바뀌며 기어포스를 발동했던 루피의 전투가 펼쳐지게 되고 한편 카이도는 공격의 궤도를 바꾸고 있는 고무의 성질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나아가 루피는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전력으로 카이도를 공격하게 되고 이어 카이도는 그런 루피의 기세를 꺾기 위해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자 이내 강력한 패기가 발생하며 서로가 밀려나게 됩니다. 한편 카이드는 미래가 보이는 건 너뿐만이 아니라며 이내 스네이크맨의 공격 기술을 따라하기 위해 용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어 루피를 집어삼킨 카이로가 엄청난 파괴력이 실린 보로브레스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이도의 기술에 오니가시마 상공 아래로 떨어진 루피였지만 루피는 앞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마지막 기어포스를 발동해 카이도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의 위협적인 공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카이도와 거리를 벌리게 되자 이내 와노쿠니를 모욕하는 카이도의 생각을 듣게 되는데요.
와노 군이 너 야스라 하이모군이 나랬다. 어르세! 사무라이와 죄다! 그렇게 루피는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카이도의 말을 듣게 되자 결국 분노하게 되며 오버쿤건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이도가 루피의 공격에 쓰러지게 되자 루피는 지금 완전히 끝내지 못한다면 자신이 패배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카이도에게 달려들게 되는데요. 결국 인수형으로 변신한 카이도와 마지막 기어포스를 발동한 루피가 격돌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순간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이퍼폴의 리더가 오니가시마 옥상에 난입하며 절체절명의 순간 루피의 오른쪽 팔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퍼폴의 난입으로 인해 카이도의 기술을 직격으로 받게 된 루피는 이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고 이어 자신의 전투를 방해받은 카이도는 일전 오덴과의 최후의 결전을 떠올리게 되며 미묘한 감정이 담긴 표정을 짓게 된 채 이번 원피스 최신 아이니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원피스 1067화에서부터 1069화까지의 요약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원피스 1015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빅맘의 전투는 최악의 세대 로우아키드에게 패배하게 되며 마그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 중 한 명이 신시대에게 패배하게 된 가운데 마침내 루피와 카이도의 마지막 결전이 펼쳐졌지만 갑작스런 사이퍼폴의 난입으로 인해 루피가 카이도의 기술을 직격으로 맞게 되며 결국 루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루피의 기어피프스 변신 모습이 선공개된 시점 이제곤 루피가 해방의 전사이자 태양신 리카로 탄생하는 최고지점 변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되며 대망의 최종 결전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해방의 드럼소리와 루피의 기어피프스 전투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그리고 원작에서 공개되지 않은 전투씬은 물론 조로, 킹과의 결전을 뛰어넘는 작화를 통해 다시 한번 레전드 팬이 탄생하게 될지는 앞으로 공개돼 미카루피의 전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